0.5에서 함수 fx는 4의 x제곱이 한점 p를 잇는 선분 op가 있다. 오, 뭐 이거 0,0 하나 있고 p 같은 경우에는 쭉 내린 다음에 수직 내리고 자 이거 a, 이렇게 하고 4의 a제곱 이렇게 하고 p는 좌표는 a, 4의 a제곱 이렇게 합시다. 함수 gx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선분 OP를 1대3으로 내분할 때, OP입니다. O에서 1대 3으로 내분할 때. 비의 x좌표는 이랬죠. P의 x좌표 같은 경우는 A를 말하죠. 이거 A를 구하란 말이죠. A. 자, 일단 내분점을 갖다가 여기를 뭐 Q라고 합시다. 자, Q라고 할 때, 일단 1대 3, 0하고 A를 1대 3으로 내분하니까 4분의 A 있고, 그다음에 0, 하고 4의 a제곱을 1대 3 하니까 4분의 4의 a제곱이 되죠. 자, 이거 그 q의 좌표가 4분의 a, 4분의 4의 a제곱이 되는데 이것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있잖아요. y 대신에 4분의 4의 a제곱은 2의 4분의 a 제곱 위에 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죠? 이게 위에 점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좀 정리를 하면은, 좌변 같은 경우에, 요거는 4의 a-1 제곱이 되고,는 2의 4분의 a 제곱이 되고, 저기 2의 제곱이 되니까 2의 2 a-1 제곱이 되고, 2 4분의 a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지수끼리 같아야 되죠. 그러면 2a-2 전결할게요는 4분의 a. 이왕하면은 2a-4분의 a는 이왕하면은 2가 됩니다. 4분의 7 a는 2가 되고 a는 2 곱하기 7분의 4, 7분의 8이 됩니다. 5번이 됩니다.